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죄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이해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의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에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 앞에서 무안을 잘 주어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법문입니다.